새해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법복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녀 교례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과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재선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 건설이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